굳이 안 되는 걸 뻗어. 뻗으면 좋지. 멋있어, 좋아요. 좋아. 하지만 안 돼. 안 되는 걸 굳이 되려고 하면 몸만 아파. 제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정말 오랜만에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느 그 누구보다 아마추어를 위한 레슨을 한다고 자부하는 박카리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드레스 특집을 올려드렸습니다. 올바른 어드레스를 잡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뭐를 해야 되죠? 백스윙이라는 걸 할 겁니다. 오늘은 아마추어에게 특화된 백스윙은 뭐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의 레슨은 제가 백스윙을 했어요. 특히 오늘 집중하셔야 될 부분이 어디냐? 왼팔입니다. 백스윙을 했을 때 왼팔이 쫙 멋있게 들어가가지고 이 왼팔을 쫙 펴서 이 핀 거를 그대로 유지해가지고 그냥 몸통을 바디턴을 하면서 하는 게 우리의 끝판왕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 그거 다 아실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는 것부터 오늘의 레슨은 시작을 합니다. 저도 여러 아마추어 분들한테 물어봐요. 백스윙 어떻게 하세요? 왼팔을 어떻게 하라고 배우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은 왼팔을 쭉 펴야 돼요. 왼팔이 구부러지면 안 돼요. 왼팔을 쭉 펴가지고 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이 빠지지 않고 경직이 일어납니다.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태권도를 배우러 갔어요. 근데 발차기를 태권도 사범 관장 선수처럼 굉장히 멀찍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유연성에 다리는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거지. 근데 나는 이만큼 올려야 되니까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듯이 가랭이를 찢어서 들어가니까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삐뚤어지고 그럼 우리는 그런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과 지금 당장 공을 치면서 여러분들이 융통성 있게 해야 될 거를 나눠야 된다는 거죠. 물론 프로처럼 쭉 뻗고 하는 건 좋죠. 홈트레이닝이나 연습을 했을 때 그런 연습법, 팔의 공식 이런 게 이제 장기적으로 가셔야 될 거고 여러분들 지금 당장 공을 쳐야 되는데 내가 억지로 안 되는 걸 뻗고 있다. 몸만 아프고 몸만 상하는 거지. 그러면 연습장 가면 또 공이랑 싸우고 몸 아프고 아 나는 오늘 왜 안 되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기는 왼팔을 쭉 뻗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지고 이걸 유지해가지고 몸통을 들면서 가는 거지만 그 전 거랑 계속 이어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어드레스를 하게 된다면 어깨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팔을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면 올바르게 백스윙이 되겠죠. 물론 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뻗어서 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실 거는 뭐냐면 팔꿈치 방향만 지키시면 됩니다. 왜 제가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잘 보세요. 팔꿈치 방향을 지금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뻗고 있어도 어떻게 돼 있을까요? 아래로 향하고 있어요. 이 팔꿈치 방향은 우리가 1편에서 팔의 공식을 했을 때 우리의 관절은 어떻게 움직인다? 팔은 위아래로 움직인다. 이렇게 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팔꿈치의 관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팔은 이렇게 구부러졌다 내려오겠죠. 그러면 팔의 공식을 대비를 해서 올바른 기울기가 셋업을 해놓고 몸팔팔몸을 들어가면 팔꿈치의 방향은 내가 백스윙, 테이크백 빠졌을 때 90도로 돌았을 때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이 상태에서 팔꿈치가 내 몸을 향하고 있겠죠. 그러면 내 몸을 향한 상태에서 팔은 수직적인 움직임으로 그대로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팔꿈치는 무조건 아래 방향으로 있어야겠죠. 여기서 잘못된 대표적인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거 처음 듣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이런 게 몰라. 그러니까 팔을 쭉 뻗어. 그러면 쭉 뻗으면서 어떻게 돼요? 팔꿈치 방향이 이쪽 방향. 요 방향으로 가요. 그럼 팔은 어떻게 움직인다?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움직이면 내가 다음 스윙을 하면서 이렇게 엎어칠 수 있다. 옆에도 보여주면 팔이 이렇게 움직이죠. 팔꿈치 방향대로. 그러면 팔이 엎어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올바른 어드레스 셋업이 되지 않으면 역피봇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전편에서 말씀드렸어요. 나는 올바르게 팔꿈치를 아래로 내려놓고 이렇게 해도 몸에 어깨가 닫혀있고 회전이 잘못됐고 손을 많이 쓰고 팔꿈치 방향을 내려놔도 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편하게 하려면 팔꿈치를 들면 백스윙이 비슷해져요. 이런 백스윙들 여러분들 대표적인 두 가지예요. 다시 옆에서 보여주면 피봇이 났어요. 그럼 팔꿈치 방향을 아래로 놓으면 공을 때릴 수가 없거든. 그럼 팔꿈치를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걸 체크를 하셔야 될 거는 어떠한 거냐면
백스윙을 그냥 편한 대로 여러분들이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그냥 드세요. 그 다음에 팔은 그대로 놓은 상태로 그냥 딱 서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팔꿈치 방향이 거의 앞쪽으로 가 있을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거는 올바른 어깨 회전이 되지 않은 분들과 굉장히 과도하게 뻗으려고 하시는 분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나 뭔 다를 모르겠어. 그럼 딱 들어. 들어요. 그냥 서요. 그냥. 팔꿈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올바르게 백스윙을 딱 했을 때 그냥 섰죠. 이렇게 팔꿈치 방향이 아래로 향하게 돼 있으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수직낙하의 핵심은 뭐다? 똑바로 섰을 때 그냥 팔꿈치 방향이 아래로 향하게 돼 있으면 된다. 그래서 수직낙하도 가능한 거고 올라온 근 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팔을 뻗는 것도 오늘 시행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굳이 뻗을 필요 없다. 제 구독자님들한테는 그냥 정답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안 되는 걸 뻗어. 뻗으면 좋지. 멋있어. 좋아요. 좋아. 하지만 안 돼. 안 되는 걸 굳이 되려고 하면 몸만 아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뻗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팔꿈치 방향만 아래로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때리잖아. 그리고 거꾸로 집에서 들어가지고 클럽 들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치면 얼마나 편해요. 그렇지. 자연스럽게 로테이션도 되고. 근데 팔꿈치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렇게 치잖아. 이렇게 옆에서 다시 팔꿈치 이렇게 되면 팔꿈치 서서 그냥 이렇게 아래 방향이면 그냥 팔만 이렇게 때려지면 보세요. 내 몸을 타고 치키닝도 안 일어나고 궤도도 올라가게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회전이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역피본 생겨가지고 막 뻗으려고 해가지고 그냥 똑바로 섰는데 팔꿈치 방향이 저쪽에 있다. 다 엎어칩니다. 이건 제가 100% 장담할 수 있어요. 제 구독자님은 제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정말 오랜만에 나왔어요.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팔꿈치 방향이 아래로 향하게 되면 아래로 그냥 떨어지면 수직낙하 코킹 유지, 힌지 유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기서 풀어지는 이런 동작을 여러분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제 상위 1% 시리즈랑도 연결이 돼 있겠죠. 근데 나는 그거를 안 돼. 안 되는데 굳이 그거를 막 어거지로 필라 그러고 막 이게 섰더니 팔꿈치 방향 저기 있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골병만 들고 곧 안 늘어요. 제발. 그러니까 올바르게 어드레스 딱 했어.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거는 팔의 공식을 유지를 한 상태에서 그대로 가서 몸팔 팔몸 가서 몸이 가. 그럼 팔꿈치 방향이 내 배꼽을 계속 본다는 느낌. 그래서 들어요. 아 그러면 내 팔꿈치 방향이 아래로 있구나. 오른팔도 아래에 있으면 좋지. 근데 이제 일단 오늘은 왼팔의 기준이니까 오른팔도 아래에 있으면 좋고 왼팔도 아래. 그러면 쑥 들어오면 다운스윙하기가 너무 좋거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면 공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나는 오른손을 뭐 캐스팅하거나 올바르게 공을 칠 수가 없다는 거지. 어떠한 보상 공작에 의해서.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니까 시리즈라는 거는 다 이어지는 거예요. 왜? 어드레스 하나 때부터 이 동작을 유지하고 팔의 공식, 어디 기울기, 어깨 포지션이 딱 맞아야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는데 어깨도 닫혀있고 그러면 손을 돌리고 손을 돌리면 팔꿈치 방향이 저쪽 방향돼 있어. 그럼 다 엎어치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고 교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잘 모르겠어. 내가 그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백스윙 딱 드세요. 그냥 쓰세요. 그냥 빡. 그냥 몸을 반드시 세우세요. 그냥 내가 놓고 반드시 서봐. 어? 팔꿈치 방향 앞쪽으로 가 있네? 그럼 여러분들은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똑바로 돼서 딱 들었는데 어? 딱 들었어. 어? 팔꿈치 방향 아래 있구나. 나는 잘하고 있구나. 그럼 다 다운스윙대로 수직낙하. 수직낙하를 시키면 된다. 그래서 제 레슨 중에 정말로 수직낙하를 했을 때 잘 되시는 분들이 있고 간혹 안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직낙하를 하는데 팔꿈치 이렇게 하는 거야. 팔꿈치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수직낙하가 아니지. 옆에서 보여주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피지 마. 안 펴도 돼. 굳이. 필 수 있으면 피면 좋지. 유연성이 좋은 사람은. 하지만 거의 대다수의 아마추어분들은 피는 게 힘들다. 그러니까 피지 마. 피지 말고 이 팔꿈치의 방향만 아래로 향하게 해라. 올바른 어드레스 셋업이 된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너무 필라고 하다가 골병 들고 몸 아프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치셔야 돼요. 요거는 제가 다음 편으로 다시 시리즈니까 이어질 거니까 이렇게 연습하셔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다음 주, 다음 주보다 다음 달, 내년, 2년, 3년 후, 5년 후 몸 아프지 않게 평생 골프를 잘 칠 수 있습니다. 정말 제 구독자님들 정말 몸 아프지 않게 골프를 100세까지 잘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이상 박근혜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리즈는 계속 이어지니까 안 보셨다. 그냥 더보기는 링크 있으니까 꼭 다 순차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왼팔을 피거나 오른팔을 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팔꿈치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 그립을 딱 올바르게 잡았을 때 이 힌지가 잘 유지되고 있나.
안녕하세요. 그 어떤 누구보다 아마추어에게 특화된 레슨을 한다고 자부하는 박하림 프로는 되겠습니다. 아마추어의 골프계 허준. 오늘의 레슨은 그 전 시리즈가 이어지죠. 제가 왼팔을 너무 펴지 말고 팔꿈치 방향만 내려라.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오른쪽 팔꿈치도 같은 방향, 아래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을 조금 관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리즈는 계속 이어지니까 안 보셨다. 그럼 더보기란 링크 있으니까 꼭 다 순차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올바른 어댑트 셋업을 한 상태에서 체크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죠. 그냥 서요. 섰을 때 팔꿈치 방향이 앞쪽을 향하면 안 된다. 이 섰을 때 팔꿈치 방향이 아래를 향하게 돼야 내가 자연스럽게 수직 낙하, 그리고 올바른 스윙의 궤도로 스윙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한 손만 잡고 있지 않잖아요. 두 손을 같이 잡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여드리면 백스윙을 딱 들었을 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확률이 크겠죠. 백스윙을 딱 들어요.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오른쪽 팔꿈치도 같이 아래로 향하고 있어야겠죠. 이때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오른쪽 팔꿈치를 맞춘다고 했을 때 잘 보세요. 손목이 이렇게 되시면 망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백스윙을 딱 들었어요. 근데 손목이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렇게. 자, 옆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제가 이거는 이제 다음 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갈 건데, 손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엎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그립 편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이 검지 손가락에 이렇게 걸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다 띄고 이렇게 검지에다가 이 클럽을 이렇게 다 올려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팔꿈치를 했을 땐 조금 굉장히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왼팔은 너무 펴지 않고 살짝 구부려져도 되는데 팔꿈치 방향을 아래로, 그리고 오른쪽의 팔꿈치를 아래로 향하게 하면 이 간격 있잖아요. 팔의 간격이 굉장히 좁아져요. 좁아지면서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몸통 스윙이나 올바른 궤도로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힘을 쓴다고 해서 이렇게 쓰면 손목이 풀릴 가능성이 크잖아요. 요거를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이렇게 들었을 때 손목이 이렇게 처지면서 오른쪽 검지에 이렇게 받쳐지는, 뭐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20만 벌려, 뭐 30만 햄버거, 그리고 뭐 그립 이런 것까지 다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꾸준히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없으시면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백스윙을 들었을 때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옆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아래로 떨어지면 팔꿈치가 이렇게 몸이 들어오면서 다운스윙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손목이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럼 이렇게 떨어지면 보세요. 앞쪽으로 엎어져요. 그래서 팔꿈치 방향을 아래다가 놓고 이 검지에다가 놔야 이 클럽은 떨어지지 않고 팔꿈치만 떨어지고, 그리고 팔꿈치 방향이 만약에 바깥으로 돼 있다면 앞쪽으로 떨어지면서 엎어치는 현상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왼팔을 피거나 오른팔을 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팔꿈치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 그립을 딱 올바르게 잡았을 때 이 힌지가 잘 유지되고 있나. 그래서 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르겠다, 그럼 여기서도 백스윙을 들어서 쓰세요. 섰는데 그냥 그립을 놔보세요. 이 각이 적다, 적으면 적을수록 엎어칠 확률이 크다, 요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팔꿈치 방향이 났을 때 약간 요런 식으로 옆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각이 크게 들어가면 크게 들어갈수록 여러분들의 뭐 다운스윙이나 아니면 캐스팅 엎어칠 확률은 엄청나게 줄어들기 때문에 똑바로 멀리 갈 확률이 크죠. 그래서 백스윙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왼팔 같은 경우도 그냥 아래로 향하게 해주시고, 오른팔 같은 경우는 아래를 향하게 해주시는데, 오른팔 같은 경우는 약간 느낌이 요런 느낌이 아니라 손목이 요렇게 되셔야 된다. 잘 모르시겠으면 힌지 시리즈가 있어요. 1편부터 13편까지 그냥 총 완나 해가지고 완성을 해놓은 그 힌지 시리즈가 있으니까 꼭 보시길 바랍니다. 힌지가 정말 중요해요. 힌지도 중요하지만 팔꿈치 방향도 중요하다. 그러면 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의심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아, 나는 이렇게 치면 좀 멋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뻗어야 멋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뻗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경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뻗을 수 있으면 좋고, 팔꿈치 방향이 아래로 향하게끔만 해서 뻗어주셔라. 근데 내가 만약에 뻗으려고 하는데 내가 팔꿈치가 너무 힘들다 보면 이렇게 들어가고, 옆에서 보면
자, 팔꿈치가 너무 힘들었는데 팔꿈치가 벌어지면서 약간 막 오른쪽 팔꿈치가 벌어지든 왼쪽 팔꿈치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좋아. 그래서 내가 최대한 유지할 수 있고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느낌.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레슨을 할 때 제 회원님들한테도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오시거나 아니면 교정을 할 때 백스윙을 들고 그냥 계속 서 있어 보라고 해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안 힘드세요? 힘드세요?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코엑스 원포인트 레슨 할 때도 그런 레슨을 한 적이 있잖아요. 들었을 때 힘들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백스윙을 딱 들었을 때 하루 종일 그냥 편안하게 들 수 있는 백스윙이 여러분들이 올바른 백스윙이다. 그래서 요거 이제 또 이렇게 쳐봐야지.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쳐보실 건데 간단하게 딱 들어서 백스윙이 팔꿈치가 살짝 구부러져도 아래 방향, 오른쪽 팔꿈치도 아래 방향으로 향하고 있을 때 그냥 팔만 퉁 피면 그냥 공은 알아서 궤도를 타고 끌고 들어온 모양도 나오고 헤드도 털리고 그냥 다 맞는다는 거지. 근데 백스윙을 너무 필라고 해서 경직되고 아니면 오른팔이 제가 좀 오버했어요? 그래 놓고 치면 약간 이런 느낌의 스윙을 할 수가 치킨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팔꿈치 방향만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 다음 스윙 공 맞는 거, 헤드 터는 거, 궤도 맞추는 거 그냥 한 번에 끝납니다. 올바른 어드레스 했죠. 올바른 어드레스를 해야 팔꿈치 방향을 올바르게 할 수 있고 올바른 어드레스 해야 올바르게 회전을 할 수 있고 이 상태에서 그냥 팔꿈치 방향만 조금 신경 쓰고 너무 뻗지 말고 뻗을 수 있는 뻗어도 되는데 내가 유연성이 안 좋고 좀 힘이 들어간다 그럼 뻗지 말고 팔꿈치만 뚝 놓고 팔꿈치 그냥 놓고 내 몸을 지렛대 삼아서 그냥 펴줘라. 그럼 헤드는 털릴 것이며 공은 똑바로 가실 것이며 그 다음에 그냥 여기서 수직 낙하하고 털면서 몸만 살짝 이렇게 돌아버리면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가볍게 툭툭 치는데 멀리 가는 거지. 여기서 아까 저 이렇게 퉁 피면 그냥 맞잖아요. 그럼 이런 포지션, 임팩트 포지션. 놓고 그냥 풀고 몸이 살짝 돌면 이 정도의 스윙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막 거기에 막 매달리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연습하시면 몸 편하지. 거리 멀리 가지. 공 똑바로 가지. 스코어 줄어들지. 그리고 연습하면 연습하는 대로 다 내 거 되지.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맨날 공이랑 싸워가지고 좀 하지 마세요. 좀 여러분 제발 저는 아마추어분들이 안 되는 거를 정말로 연구를 해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 똑같이 레슨하고 영상까지 올려드리고 제 구독자님들 정말 잘 치시길 원하니까 이런 프로가 어디 있습니까? 구독, 좋아요 항상 잊지 마시고 팔꿈치 방향 잊지 마시고 검지, 힌지 요것도 잊지 마시고 아셨겠죠? 이상 박가림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